저희 연주자들이 빛나는 Take Time이라는 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벌써 시간 7시 반을 달려가고 있네요. 자, 에어리얼즈와 Take the Time은 저희가 올해 1월에 있었던 세종 콘서트 때 처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 곡들을 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연주자들 보여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은철이 키보드, 기타 보여줘. 기타 저거를 도끼가 되죠. 도끼가 한 대 있는데 저기가 이 공연, 이 서울 공연을 위해서 5일 전에 샀어요. 저거 또 되게 애매한 걸 못 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킬링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좋은 그런 악기를 사야 돼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지금 악기를 새 겁니다. 새 거 태그 하나 사와가지고 오늘의 무대를 또 힘내줬습니다. 그리고 저 피타 밴드의 신임 기타도 잘 치는데 얼굴까지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요. 잘생겼다 나오잖아요. 사람의 눈은 다 똑같거든요. 잘생긴 분 한번 더 비춰주세요. 근데 참 저희 팀들이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요. 저 얼굴 듣고 뭐하나 몰라. 그래도 은철 감독이 합류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무대에서 이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단단하겠거든요. 오늘 여기 외로이 베이스를 키우고 계시는데 기럭지가 아주 길기 때문에 존재감이 3명도 여길 수 있어서 여기 홀로 서 계십니다. Take the time이 베이스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베이스 모르시면 끝나요. 기타는 좀 틀리거든요. 근데 베이스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많이 가렸어요. 드럼이 여기에. 그래도 카메라에서는 이게 형 얼굴이 나오나? 잘 나와요? 저희 공연에서 항상 사이클 타시고 헬스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세리스 돌리고 오셨어요. 진짜 근면성실하신데 튼튼하신 형입니다. 감기는 자주 걸리시다 형님. 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건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짧나 생각해보니까 이번 앨범 곡들이 다 짧네요. 2분 때도 있고 3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한 5분 연주 막 넣고 6분 이렇게 했는데 한 5분의 1은 줄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줄었다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족 같은 팬텀을 기급 집어넣었어요. 제가 회의를 같이 하면서도 이제 팬텀 그만 부르자 좀 지겹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진입 경험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페라 유령 듣고 얘가 락도 안 해? 근데 포레스텔에서 이게 막 이거 하는데 락도 안 해? 이렇게 팔색조네? 어디 뭘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이번 앨범의 구성에 맞는 셈이었다면 아니죠, 에어리얼 전까지. 근데 이제 에어리얼부터 원래 저희가 하던 약간 중후함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곡도 그러할 것이고 저희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오디오 드라마 먼저 보여드릴게요.